그렇지, 굿. 원, 투. 오케이, 굿. 잘했어. 자, 가서, 헤이. 원, 투. 따당. 굿. 그렇지, 굿. 잘했어. 하나, 둘, 셋. 원, 빠지고.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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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이쪽에서 그냥 하자, 이쪽에서. 오늘은 인버티드 드래그를 할 거야. 처음에 우리가 돌파할 때 대부분 왼발이 먼저 닿잖아. 수비한테 갈 때. 수비는 여기서 사이드 스텝으로 따라오든가 아니면 크로스 스텝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인버티드 드래그를 해서 다시 끌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드랍으로 하자고. 처음에는 드랍 잡고 하나, 둘 잡아서 던질 거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슛이야. 잡아서 해서 던지는 거야. 스텝이 하나, 둘 바로 세팅이 돼야 돼. 자세가. 그치? 처음에는 여기로 와봐. 일로. 하나, 둘. 어허? 오케이. 중요한 게 지금도 봤지만 왼손 캐치야. 반대손으로 끌어당겨서 중심으로 잡아야 돼. 자, 고. 그렇지, 굿. 굿, 잘했어. 자, 한 번만 더. 굿, 나이스. 좀 더 이게 리얼해지려면 상체가 앞으로 확 넘어가는 것도 좋아. 지금은 약간 멈추려고 하거든. 느낌이 지금은 이런 느낌이잖아. 몸 자체가 정말 돌파란다고 생각하면 몸이 확 떨어져야 돼, 수비가 느끼기에. 그렇지, 그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세팅이 되는 거지,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굿, 잘했어. 굿, 자 반대로 한 번 더 해봐, 반대로. 오케이, 굿. 이제 슛 쏘게 되면 수비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거는 들어가서 처음에 잡고 하나, 둘 했어. 그 다음에는 원, 투 세팅이 되는 거야, 그냥 정상. 이 상태에서 인앤아웃을 해. 그래서 돌파를 할 거야. 자르는 거야, 올라갈 때. 하나, 둘, 쏘는 척 앞을 들어야 돼. 원, 투 감고 나갈 거야, 올라갈 때. 해봐, 고. 하나, 둘, 땅. 그치. 스텝이 더 뛰어져야 돼. 두 발이 다 갔다가 차고 나가야 돼. 지현이가 피지컬이 좋으니까 수비를 자꾸 나오게 만들면 돼. 그치? 그래서 파고 들어가. 해봐. 잘했는데 지금은 급했지. 스텝이 안 잡혀잖아. 가다가 슛을 쏘려고 나오면 인앤아웃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 둘, 원, 투. 그렇지. 감고 스텝이 두 발이 탁 나가야 돼. 두 발이 탁 떨어져야 돼, 같이. 자, 한번 리얼하게 해봐. 똑같이. 원, 투. 오케이, 굿. 잘했어. 인앤아웃을 더 짧게 해야 돼. 지금은 스텝이 따다닥 가지 말고 그냥 하나, 둘, 셋이 간다고 생각해. 마찬가지로 항상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거야. 첫 번째 드래그 자체가 몸이 정말 떨어져야 돼. 그래서 수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해봐. 하나, 둘, 땅. 오케이, 나이스.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한 다음에 하나, 둘, 반대로 넘어갈 거야. 근데 레이업을 쏘지 말고 잡아서 던져. 그치? 인앤아웃 크로스오버에서. 고! 하나, 둘, 땅, 땅, 원, 투로. 오케이. 그냥 수비가 계속 막 앞뒤로 막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자, 가서, 헤이. 원, 투, 따당. 굿. 자, 다시. 왼손 인앤아웃을 좀 더 짧고 빠르게. 자, 원, 투, 따당. 오케이, 굿. 자, 오케이, 라스트. 정말 길게 멀어져봐. 해봐. 해서. 그렇지, 굿. 오케이, 굿. 나이스. 오케이, 굿. 이제 푸시 크로스를 할 거야. 이게 가장 게임에서 제일 흔하게 나와. 이게 가장 처음에 똑같이 잡아서
원, 투. 그치? 인버티드 드랍 잡혀야 돼. 반대로. 하나, 둘 잡아서 몸이 이쪽으로 열려 있어야 돼. 수비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될 때 나온단 말이야. 그치?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몸을 아예 돌려. 이렇게. 공은 항상 포켓으로 옆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수비가 나오잖아? 절대 크로스업으로 들어가면 안 돼. 수비가 손을 내리고 나오니까. 그대로 밀고 나갈 거야.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어지면 잡아서 하나, 둘, 원, 잡아서 던질 거야. 이게 약간 텀이 있어야 돼. 아까 말했지만 수비가 나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 그냥 빠르게 가면 수비가 안 속아. 밀고 나가. 퀵슬로우가 있어야 돼. 그치? 해봐. 그렇지. 굿. 잘했어. 수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핸드체킹이. 이거 넘기는 거야. 오케이? 몸이 잠깐 이끌려가면 안 돼. 정말 딱 스톱해. 가서. 그 상태에서 스톱해야 돼. 근데 자꾸 몸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수비가 따라오잖아. 그냥 서. 서서 나가야 돼. 서서. 그치? 딱 그 자리에 스톱이야. 오케이, 굿. 오케이, 나이스. 이제 푸시 크로스에서 이어지는 동작을 할 거야. 수비가 당연히 대처가 되겠지. 여기서 그냥 끝나면 가장 좋은데 수비가 분명히 따라온 애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마지막에 언더 드래그를 할 건데 똑같이 해. 하나 해서 원, 투 잡고 푸시 크로스 하자마자 공이 오른손으로 가잖아. 수비는 여기서 따라오잖아. 바로 오른발이 나가고 언더 드래그로 빼. 그렇지. 그래서 던질 거야. 처음에는. 이제 잡아서 이어지는 거야. 원, 투, 따라오면 바로 빠지고 던지는 거죠. 슛을. 오케이? 고! 잘했는데 지금 푸시 크로스라고 나서 돌파할 것 같지가 않아. 돌파할 것 같으려면 갔다가 미는 순간 확 스텝이 나가야 돼. 그래야 스텝이 수비 어느 순간 빠진단 말이야. 너무 이렇게 하면 안 속아. 그렇지? 다시. 오케이, 다시. 잘했어. 좀만 더, 지금도 마찬가지 더 리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푸시 크로스를 하자마자 몸이 떨어져야 돼. 몸이 같이 떨어져야 돼. 열려있으면 안 돼. 다시. 하나, 둘. 밀었다가 쭉. 오케이, 굿. 잘했어, 굿. 자, 하나만 더. 반대도 똑같이. 확실히 반대는 지금 느리기도 하고, 돌파할 것 같지가 않지, 지금도. 그치. 오른손, 왼손 갭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왼손으로 기술을 쓸 때는 확실히 뭔가 되게 둔감해 보여, 느낌이. 그럼 수비가 그만큼 리듬 자체가 떨어지니까 쉽게 따라다니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이쪽으로 가서 슛 쏠 때 밸런스가 확실히 많이 무너져. 두 발이 다 떨어지지 말고, 최대한 붙어서 완전 스톱. 진짜 벽에 부딪히기 전인 거야. 너가 벽이야. 그러면 가다가 몸 자체가 이끌려지면 박잖아. 박기 전까지 가야 돼. 하나, 둘, 셋, 원, 빠지고. 그렇지. 잘했어. 이번에는 비하인드 스탑 하면 돼. 잡아서. 잡아서 던질 거야. 바로. 바로 던지면 돼. 잡아서 바로 던져. 그렇지. 다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을 잘 잡아야 돼. 뒷발이 끌려오게 되면 던질 때 몸이 앞에 쏠린단 말이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냥 딱 스톱해. 해봐. 그래서 하나, 둘,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다시. 잘했어. 다시. 하나, 둘로. 애매하게 멈추지 말고. 그치? 그냥 땅땅 멈춰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굿. 잘했어. 오케이. 이제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에 사이드 스텝 백까지 갈 거야. 왼손에 공 있잖아. 수비를 봐야 돼. 이게 바로 하면은 수비가 따라와 버려. 수비가 이렇게 멈추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가다가 이 박자가 중요해. 들어갈 때. 그치? 원, 투, 쓰리야. 수비는 딱 섰다가 이렇게 잘 못 나가. 사이드로 나가는 게.
스텝백이 아니고 사이드로 넘어갈 거야. 사이드로 수비를 세우고 이렇게 남아들어야 돼. 툭! 오케이, 그 잘했어. 오케이. 근데 크로스 스텝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뛰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툭 넘어가. 수비가 못 따라오게. 해봐. 인버티드 정확히 리얼하게. 굿. 나이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 대처야.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씩 했잖아. 이제는 가서 들어갈 거야. 공을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만 안 들면 돼. 마지막에 비하인드? 그지? 이 상태가 됐잖아, 공이. 하고, 쏘는 게 아니고, 하고, 이 발이 뒤로 빠져. 그래서 들어갈 거야. 레이업을. 수비가 느끼기에 돌파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두 발이 다 떨어지니까. 그냥 왔다가 두 발이 붙어 있어요. 그래야 직선으로 차는단 말이야, 그지? 돌지 말고, 해봐. 오케이, 다시. 박자 대충 알겠지, 느낌이. 수비가 나와야 돼, 나오게, 마지막에. 오른발을 그냥 정말 딱 붙이고 있어봐. 이렇게. 자꾸 오른발이 같이 띄어지거든? 나갈 때 두 발이 다 띄어져, 자꾸. 딱 붙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치고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아까 맨 처음 했잖아. 했던 거. 그거를 땅, 땅, 정상. 이 발이 빠지면서 레그스루가 들어가고 반대로 뛰어. 수비를 천천히 해봐. 와서 수비를 어떻게 묶는 거냐면 해봐. 원, 인버티드, 하나, 둘, 정상, 오른발 땅, 넘어가. 오케이? 원, 투. 다시. 좀 더 리듬 살려야 돼. 너무 빨리빨리 동작이 따다다다다다 가는 게 아니고 퀵슬로우가 있어. 쉬는 타임. 여기서 하나, 둘, 쉬었다가 수비 상황 봐야지. 왜? 안 붙으면 던졌잖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만들어. 나오면서 치고 빠지고 넘어가. 해봐. 원, 투. 오케이, 굿. 천천히. 원, 투. 인버티드 하고 나서 해야지 이거. 원, 투. 제 동작 딱 정확해요, 소가. 해. 스프링 눌러놨다가 놔두면 빵 뜨잖아. 그 느낌처럼. 차. 잘하고 있어. 자, 마무리까지. 오케이. 조금만 더 길게 가볼까? 조금만 더 길게. 자, 하나, 둘, 땅. 자, 지현아. 그대로 해서 진짜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있잖아. 그치? 지금 해가지고 또 잡는 척하고 들어갈 거야. 그치? 아까랑 똑같아. 근데 지금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치? 찍고 정확히. 그치? 잡으려고 하다가 나가야 돼. 할 때 동작이 하나, 둘, 땅 하다가 나가야 돼. 그렇지. 잘했는데 지금 레그스루 하고 갔다가 왔잖아. 한번 서야 돼. 바로 하지 말고 섰다가 땅 나가야 돼. 섰다가 땅. 오케이, 그 잘했어.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더 잡으려고 해봐. 왔을 때 반대 손 나갈 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데, 지현아, 저쪽에 가 있어. 영상은 끝내고,